자, 전원 스위치 올리는 방법, 전원 키는 방법이에요. 네. 전원을 킬 때는 이제 왼쪽 전원 스위치 예. 위로 올리시면 전원이 켜지는 거고 예. 내리시면 전원 꺼지는 거겠죠. 그런데 예. 이 화면이 다 뜰 때까지 다른 버튼을 조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예. 자, 화면이 다, 네, 안 하셔도 돼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다 뜨면은 그다음부터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, 자, 우측에 보시면은 빨간색 점이 있는 게 녹음 스위치. 이 녹음 스위치를 올리면 녹음을 시작하는 거고, 이 녹음 스위치를 아래로 내리시면은 녹음이 저장되면서 이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될 거예요. 자, 얘를 올리면 초기화 뜨면서 녹음이 시작되는데, 녹음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시간이 앞으로 갈 거예요. 자, 6, 7, 8 이렇게 올라가죠. 이거 녹음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, 이 녹음하고 있는 파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이 녹음 스위치를 내려주시면 되는데, 이 녹음 스위치를 내리기 전에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리면 지금까지 저장한 파일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려요. 그러니까 무조건 녹음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녹음 스위치를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야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면서 예, 파일이 생성이 될 겁니다. 자, 왼쪽 상단에 보시면 3번, 3번이 있는데, 아래쪽에 전체 파일 3개 중에 현재 3번 파일이라는 얘기고, 이 녹음한 파일을 듣고 싶을 때는 이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재생이 될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버튼 조작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버튼이나 하나만 누르면은 화면에 불이 들어와요. 이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방금 녹음한 파일들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. 이거는 볼륨,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볼륨, 볼륨 조절 스위치, 그리고 이 파일 파일들이 여러 개가 저장이 되면은 그 다음 파일로 넘어갈 때는 여기 파일 버튼을, 그러니까 그 다음 버튼 이전 파일, 그 다음 파일 넘어갈 때, 그래서 얘를 한번 누르시면은 1번 파일로 넘어가고, 한 번 더 누르시면은 2번 파일로 넘어가고, 이런 식으로 2번 파일 듣고 싶으면 2번 파일에서 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2번 파일이 재생이 돼요. 누르면 일시정지, 누르면 재생, 네, 누르면 일시정지. 그리고 지금까지 저장한 이 녹음 파일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 우측에 이 플러스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근데 한 번만 눌러버리면 음량 조절 버튼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버튼이 안 먹어요. 화면이 처음 화면에 그대로 있을 때 플러스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은 파일 삭제 화면은 넘어가고요. 그때 여기 다음 파일로 넘겼던 이 파일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. 이거를 예로 간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현재 파일 한 개를 삭제하는 한다는 얘기고, 한 번 더 내려가서 전부 삭제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까지 저장한 파일 전부를 삭제한다는 얘기예요. 예. 그리고 부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, 딱히 없죠.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다 할 줄 아시는 거고, 그리고 충전하실 때 꼭 단말기를 끈 상태로, 켜놓은 상태로,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로 충전을 하시면 되고, 이제 완충이 되시면 연속이나 뭐 음성감지 녹음을 하더라도 8일 동안 저장이 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. 요 정도만 하고 영상 종료할게요.